라헬이 그 요셉 낳는 이야기가 창세기 몇 장에 나오죠? 창세기 거기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몇 장이에요? 몇 장이요? 25장? 아, 35장. 예. 35장. 35장 있어요? 요셉 낳는데, 요셉. 30장. 30장. 35장은 베냐민 낳는 데죠? 예. 30장입니까? 예. 그래서 우리 배웠잖아요. 라헬하고 레아하고, 그죠? 야곱 한 남자 놓고 사랑 싸움하고 질투하고 시기해서 막 경쟁하면서 낳았죠. 물론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룻기서 4장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셨대요? 이스라엘에 뭘 세웠다? 집을 세워서 이스라엘 나라의 기초를 놓고 그들의 아들을 통해서 열두 지파를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나라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으로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결혼식 할때 그죠? 예. 그래서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이제 안식일이 되는 저녁 시간이 되면은요, 그 어머니가 이제 촛불 킨 다음에 자녀들 이렇게 축복하는 시간이 있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또 어머니가 딸들에게 축복하는데, 딸들한테는 뭐라고 하냐면 네 명을 이름을 대고 축복을 해줘요. 네 명, 여자 네 명. 누굴까요? 레아, 라헬, 그 위에 또 여자들, 리브가, 사라. 이네 명의 이름으로 여자를 축복해줍니다. 남자들은 에브라임과 므낫세처럼 대를 하면서 축복을 해줘요. 근데 여기 라헬이 얼굴이 예뻤겠죠, 그죠? 얼굴이 예뻤겠죠. 날씬했을까요? 그럼 건강했을까요? 예? 여러분, 예쁜데 건강하지 않은 여자하고, 예쁘진 않은데 건강한 여자하고, 우리 남자들은 어떤, 어떤 여청년하고 사귀고 싶어요? 어떤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라헬은 예뻐. 예쁜데, 뭐요? 건강하진 않아요. 좀 병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여자 같아요. 너무 약하니까. 그리고 레아는 좀 예쁘진 않은데 튼튼해. 아주 건강해. 병이 왔다가 바이러스가 막다 떠나. 침투가 안 돼. 뭐 돌을 먹어도 막 소화를 시켜. 근데 남자들의 이상형이 레아의 건강과 라헬의 미모를 갖춘 여자를 찾죠.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시집 갔어요. 있어, 있는데 다 시집 갔어. 근데 하나님께서 라헬의 기도를 들어주시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 나라의 한 부분을 차지하기 위해서 내 씨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이 땅에 들어가서 그 약속을 기대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를 들으시고 태를 여셨다. 그래서 잉태에서 아들을 낳았더니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요셉이다. 아마 이 요셉 낳을 때이 건강치 않은 이 라헬이 그 아들을 낳으면서 아마 건강한 여자도 그 아기를 낳을 때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그냥 막 남편 욕하고 막 네? 하면서 막 요새는 남자들이 뭐 들어간다며, 그죠? 그럼 막 멱살 잡고 막 머리끄댕이 잡고 막 한다면서 아마 예, 난산을 했을 것 같습니다, 난산을. 그럼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 애 낳는 게 쉬운 게 아니구나, 그지? 다시는 낳고 싶지 않을지도 모르겠어. 근데 이름을 짓잖아요. 이제 어머니가 짓잖아요. 그죠? 다 남자들이 아버지가 줬는데 이제 이 라헬과 레아, 그 다음에 한 사람 또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역대기 안 해갖고 모르겠네.
베레스, 그죠? 베레스. 베레스를 그 어머니가 이름을 직접 짓죠. 베레스 맞습니까? 아닌데? 야베스, 야베스. 헷갈렸어. 야베스입니다, 야베스.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라는 거 있죠? 그것처럼 오해받는 기도가 없어요. 야베스의 기도는 언약 기도인데, 완전히 기복신앙 기도로 다 가르치고 있죠, 교회에서. 다시 배워야 될 것도. 여기 보면은, 요셉이라 이름 줘요, 요셉. 요셉이란 뜻은, 하나만 더, 이런 뜻입니다. 아들 하나만 더 주십시오. 지금 막 죽도록 고생해서 그냥 숨이 넘어갈 정도로 상고를 치른 다음에 아들 하나 딱 얻고서 아마 저 같으면 감사, 이런 뜻을 가진 감사, 뭐, 하나님의 은혜, 그죠? 막 이런 이름을 붙였을 것 같은데 이 라헬은 낳고 나서 뭐라고 했다고요? 아마 8일 만에 할례 했겠죠? 할례 하면서 이름을 뭐라고 붙일까 하다가 하나님, 기왕 이렇게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면, 나의 간절한 소원을 한번 들으셨다면, 지난 수년 동안 응답되지 않았던 이 기도를 지금 듣기 시작하셨다면, 이왕이면 한 번 더, 하나 더 아들을 주십시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통독캠프 우리 참석자들, 특별히 청년들, 우리가 이번 캠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정말 조금이라도 빗방울이 한 방울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의 빗방울이 뚝 떨어졌다면 그걸 조금이라도 느끼셨다면 라헬처럼 목숨을 걸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이왕 주시려면 조금 더 주십시오. 하나만 더 주십시오.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여기서 하나만 더 주십시오.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하나만 더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찾고 찾고 그 샘에서 물을 깊고자 하는 자가 그 은혜를 누릴 겁니다. 아까 35장에서 결국 베냐민 낳다가 라헬은 죽잖아요. 그죠? 저는 그게 순교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이 요셉이라가 이름을 붙이지 않고 그의 기도를 멈췄다면 그 막내 아들로 키우면서 그냥 그거 바라보고 평생 살았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하나만 더 주십시오. 하나 더 달라고 할 때 이미 자기는 낳다가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길 바라고 남은 기간, 통독 기간 하나님의 그런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더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전에 이사야서 다 읽었습니까? 예, 우리 이사야서를 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그 선지서의 패턴은 간단하다고 말씀드렸죠. 이사야서, 예레미야, 에스겔. 야, 이 세 명의 선지자 정말 길죠, 그죠? 길기도 엄청 길고. 예전에 우리가 읽을 때도 많이 힘들었던 책일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은 뭐 되게 복잡한 것 같아도 사실 단순한 책입니다. 그죠? 너희가 신명기의 말씀대로 안 살으니까 이런 저주가 이렇게 오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다. 심판 나오고. 그렇게 해서 끝내버리면 하나님의 나라가 언약 프로그램이 중단돼버리니까 뭐요? 이 왕 실패했지만 진짜 왕 올 것이고, 이 제사장 실패했지만 진짜 제사장 올 것이고, 이 성소 실패했지만 진짜 성소 올 것이고 하면서 새 언약을 반드시 이렇게 약속과 소망을 주시는 뭐 그 내용입니다. 그죠? 다만 아주 그거를 그 선지자의 언어로 또 그 당시의 상황과 배경으로 막 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리적인 거 뭐 인명이나 지명이나 이런 거 잘 모르니까 그렇지만 전체적인 틀은 아주 단순한 책입니다. 이사야서에서는 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혹시 느끼셨어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계속 말하던가요? 만군의 여호와 많이 나옵니까? 만군의 여호와도 나오죠. 근데 이 만군의 보다 더 많이 나오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는 예레미야 읽으면 엄청 많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이런 표현 못 들어봤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이사야서에 25번 나오는데 다른 예레미야, 에스겔, 그 다음에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다른 책 다 합쳐서 2번 나와요. 그러니까 뭐요? 이 이사야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다.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 거룩하다는 게 뭐냐? 거룩하니까 죄 보면 심판하시는 그런 뜻이라고 안 했죠. 제가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하나님이 의롭고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하면은 그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태도라고 그래서 어떤 품성? 하나님께서 끝까지 언약을 지키시는 그분의 태도와 품성이 뭐라고 그랬어요? 거룩하다, 의롭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잖아요. 거기 이사야 5장 16절 보시면은 그죠?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공평함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함을 받느니라 하면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은 의롭다, 의로우실 때 거룩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역사를 공부했으니까 이게 좀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1장 1절에 보니까 거기 왕이 쭉 나오죠. 몇 명의 왕이 나옵니까? 이사야 시대에 이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어떻게 묶어야 돼요? 우리가 공부한 대로라면 세트를 이렇게 묶으면 맞습니까? 맞아요? 이거 이제 딱 표시만 해도 딱 보여야 돼, 그죠? 생각납니까? 요 시대는 요 시대. 요거만 딱 해도 알겠죠, 이제. 아, 이제 이 시대구나. 보시고. 이사야 1장을 보시면은 아마 신명기 28장을 제가 여러 번 그 단어를 동그라미 치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했는데 그걸 읽으신 분들은 단어가 이게 비슷한 것들이 막 나오는 걸 눈치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사야 1장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여기 1년을 그래도 연초에 성경을 읽겠다고 여기 와 계신, 이 집회에 와 계신 여러분을 보면은 마음이 좀 흐뭇하실까요? 아, 그래도 예? 전국에 뭐 몇십만 성도 가운데 그래도 여기 한 173명? 돈 낸 사람? 돈 안 낸 사람? 포함하면 해서 이제 하여튼 한 180여 명. 아, 그래도 얘들이 최고구나. 저 안 온 애들보다 훨씬 낫구나. 이렇게 바라보실까요? 이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2절을 보니까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 요즘 말로 하면 수련회, 캠프, 기도회, 뭐 무슨 모임. 거기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 그러면서 그 앞에 쪽 보면은 신명기 28장의 저주에 의해서 땅이 황무하고 성읍이 애워싸이고 머리가 터지고 발바닥에서 다 이렇게 전염병이 걸리고 이런 모습이 쭉 나오죠. 다시 말하면 너희가 신명기 28장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법들, 특별히 신명기법 있잖아요. 그죠? 이웃을 돌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법 실천도 안 하면서 매일 어디만 와요? 교회는 안 빠지고 와서 뭐요? 헌금은 꼬박꼬박 드리고 뭐요? 안식일 도장 딱 찍고 간다는 거죠. 하고 어떻게? 그게 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 오늘도 안식일 왔으니까 아, 얘 좀 복 좀 줘야지.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16절 보십시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며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17절 다 같이 시작.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화라 하셨느니라. 이 일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되지 않으면 우리가 교회 와서 뭐 헛된 재물 마당 밟고 그냥 그야말로 헛짓거리 하는 거, 헛짓거리. 형식적인 예배. 안 가자니 좀 찝찝하고 가서 그냥 앉아 있다가 시간 떼고 와야지 그래도 마음이 편안한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선행을 배우고 공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고 과부를 위하여 변화라 하는 이 언약법. 네가 정말 하나님의 언약 종이라면 이제 너의 삶 속에서 뭐가 되라고 그랬어요? 언약 주가 되는 그 역할을 하지 못하면 너희의 예배는 다 뭐라는 거예요?
다 형식적이고 내가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가 정말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이 교회에 오기 전에 우리의 삶 속에서 언약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좀 넘기셔갖고요. 몇 장을 보시냐면 이사야 2장을 보세요. 2장을 보시면 이 산과 평지 이야기는 시간이 없어서 잘 설명했는데 하여튼 대충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백성들, 언약 백성이 사는 장소 혹은 언약 백성을 표상하는 이 이미지는 어디라고 그랬어요? 산이라고 그랬고 언약을 거부하고 떠나간 사람들은 평지에 모이는 이미지로 이렇게 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2장 여기 2절에 보니까 말일에 말일 마지막 때라는 거죠. 말세해 말일에 여호와의 전이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 위에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만원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어디에 올라가자고 그래요?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 그러니까 여기 뭐가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 여기 있다고 그러죠.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집 성전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산에 여호와의 전이 있어요. 그러면서 다 이 산에 올라가자. 그죠? 많은 백성, 만방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누구도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이 산에 올라가는 이 그림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왜 올라가나 봤더니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해. 여기 보니까 길이 있더라는 거죠. 길이, 길이. 이 산으로 딱 산에 길이 있고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 이 산 이름을 보니까 무슨 산이라는 거예요? 시온산이고 여기 하나님의 전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뭐 길도 있고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 여기 보니까 이 안에 또 뭐가 들어있어요? 율법이 들어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하는 이 그림이 여기 나옵니다. 이거랑 비슷한 그림이 어디에 또 나오냐면 같은 이사야서의 56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56장 56장 7절에 보면은 내가 그를 나의 어디로 인도 그랬어요? 성산. 바로 이 산. 거룩한 산, 시온산. 성산으로 그를 어떻게 해요?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그러면서 여기 번제 이 보니까 네. 내 집이 나오죠. 집 집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집이 나오고 번제를 드린다고 하고 희생도 드리고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내 집은 뭐가 된다고 그랬습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온 이방인들이 다 이제 이곳으로 모이는 이런 그림이 여기 나옵니다. 누구를요? 내가 그를 인도하겠다. 그를. 그럼 이 그가 도대체 누구인가를 설명해 주는 게 그 앞에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56장 2절을 보시면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여 하나니 이같이 행하는 사람 이같이 굳게 잡는 인생은 복이 있는 일 하면서 이 사람들의 특징 마지막 언약 백성을 이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이 산에 사는 시온산에 거할 사람들의 모습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라고 했어요? 여기 보니까 안식일을 지키는데 그냥 지키는 게 아니라 이같이 그 굳게 잡으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옵니까? 이 3절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들. 보니까 이 안식일을 지킨 사람들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 다 지키고 있죠. 그죠? 봤더니 안식일을 지키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죠? 이방인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여호와께서 나를 그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말하지 말며 고자도 나는 마른 나무라 말하지 말라. 또 여기 누가 나와 보니까? 고자. 고자가 누구예요? 고자. 남자 구실을 못하는 사람이죠. 그죠? 예. 왜냐하면 성경의 관점으로 보면 고자는 참 축복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왜? 태어나면 이제 할례를 주고 할례를 받은 다음에 언약 백성으로서 이제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서 언약 백성을 증가시키고 이게 다 하나님의 축복의 한 부분들인데 고자는 뭐예요? 예? 결혼 뭐 할 수도 있겠고 못 할 수도 있겠지만 해도 또 뭐가 없을까요? 자녀를 못 낳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신명기 23장에 보면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 명단이 쭉 있는데 고자는 들어올 수 없었어요. 못 들어오게 했어요. 그죠? 신랑이 상한 자는 들어오지 못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안에 못 들어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구약시대에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언약을 유지시키고 율법을 보관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백성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방인 중에서 정말 안식일을 깨닫고 안식일로 돌아오는 사람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나는 총회에 못 들어가고 이 언약 백성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 모든 사람들도 여전히 뭐 하면?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새롭게 이루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5절.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보다 성 안에서 자녀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겠다. 영영한 이름을 주어 끊기 않게 하면서 새로운 이름, 새 이름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름. 6절. 또 나 여호와에게 연합하여 섬기며 나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하면서 또 종이 되라고 하죠. 종. 우리 언약종이라는 거 배웠어요.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어디로 데려가세요? 성산으로 데려가서 함께 예배드리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 삼아주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다 이방인들 아닙니까? 우리 피 가운데 다윗의 피가 한 방울에도 흐릅니까? 열두 지파의 피가 한 방울에도 안 흐르죠. 그죠? 완전히 이방인들이었지만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 약속 때문에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이 성산, 거룩한 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된다고 하는 놀라운 축복을 여기에 허락하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방인들이 있는데 이사야서를 좀 자세히 읽어보시면 뭐 이사야서뿐만 아니라 그 이사야, 에스겔, 이 선지서를 쭉 읽다 보면 이스라엘만 심판하는 게 아니라 뭐 온갖 나라를 다 심판하죠. 다 심판하시면서도 뭐라고 하냐면 그런데 그 중에서 남은 자는 돌아오겠다 이런 말 들어봤어요. 에돔과 모압과 암몬과 다 막 심판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도 뭐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 9장입니까? 다니엘 11장. 다니엘 11장에 보면 누가 나와요? 41절.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팽창케 할 것이나 오직 누가 나옵니까? 에돔과 모압과 암몬의 어떤 자들이 존귀한 자라고 그랬죠. 그죠? 존귀한 자들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면서 마지막 때 이방인 가운데 특별히 에돔과 모압과 암몬 가운데서도 어떤 자들? 존귀한 자들. 이 존귀는 무슨 용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언약 맺은 자들이죠. 그럼 이들도 그냥 다른 게 아니라 뭘 찾아오겠습니까? 이 안식일을 찾아서 이 안으로 들어오겠죠. 그죠? 사실 지금 보세요. 근데 지금 이런 나라들이 있습니까? 없죠. 지금 현재는 다 망했죠. 그죠? 그러나 분명히 예언을 통해서 마지막 때 이런 사람들이 오겠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나라는 아니지만 이들의 모습으로 표상된 어떤 세력, 어떤 단체, 어떤 종교 뭐 다 되겠죠. 그죠? 이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 뭡니까? 어떤 특징이 있어요? 이게 누구의 후손입니까? 에서, 이 둘은 롯. 그죠? 맞죠? 롯. 그래갖고 여기 아브라함의 친척이고 여기는 누구예요? 야곱의 쌍둥이 형제고 자세히 보니까 정통 언약 백성은 아닌데 거기서 약간 떨어져 나간 그죠? 그 곁에 있는 어떤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개인적으로는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가 하나님의 언약을 구약 시대로부터 신약으로부터 이어받은 남은 교회, 그래서 안식일을 수호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있는 교회이고, 이 교회를 통해서 마지막에 약속된 온 이방인들이 안식일을 깨닫고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때 특별히 어떤 무리들, 이런 무리들이 있을 것인데, 정통 하나님의 그 남은 교회의 모습은 아니지만 여기서 약간 어떻게 해요? 비슷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에돔과 모압과 암몬이 개신교회 내지는 천주교회, 사실 개신교랑 우리랑 뭐 천주교랑 다 하나님 믿고 그죠? 다 교회 다니고 뭐 다 사랑하라고 그러고 뭐 그게 그거 다 똑 성경도 보니까 뭐 똑같은 것 같고, 하지만 뭐가 달라요? 하나님의 이 언약 백성은 뭘 가지고 있어요? 율법과 안식일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깨닫고 큰 한 무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하나님께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를 구원하실 일은 없어요. 그죠? 그리고 다른 이 교회 말고 다른 교회를 멸망시킬 일도 없어요. 다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뭐냐면 우리를 통해서 뭐요? 바벨론에 있는 자들을 어떻게 불러냅니다. 그죠? 내 백성 거기서 나오라. 계시록 18장 4절에 있는 대로 나와서 하나의 큰 무리를 이루어서 어디로 가는 겁니까? 예.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숙명이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서를 읽다 보면 두 나라가, 이 나라 말고 두 나라가 돌아온다고 또 말하고 있어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몇 장 읽었는지? 애굽과 또 어떤 나라예요? 이사야 19장 보세요. 19장. 아, 이사야 제가 안 읽었습니까? 아, 읽었어요. 아, 읽었는데 하긴 이게 66장가 있어갖고 여기 있는지 저기 있는지 그죠? 헷갈리죠? 그걸 다 알면 이사야지 내가. 이사야한테 물어봐도 모를걸? 알겠어요? 어떨 때는 오바다가 부러워. 그죠? 딱 한 장이잖아요. 한 장, 한 장인데 이거 1배속 읽어도 한 3분이면 읽을 거고 1.2배속으로 돌리면 한 1분 30초 될 거예요. 그죠? 1분 30초 외치고 선지자 된 사람이야. 여기 이사야랑 예레미야는 이거, 야, 이거, 그죠? 어쨌든 19장에 보면 애굽에 관한 경고를 하면서 애굽 사람들이 나옵니다. 19장 16절에 보면 그날에, 역시 아까 이사야에서 나왔던, 여기 나왔던 말일에, 말세라고 했죠. 그날에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18절.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다섯 성읍이 있을 것이라면서 애굽 땅에, 이제 이스라엘 말고 이 밑에 큰 애굽 세력이 있죠. 그죠? 애굽 나라가 있는데 이집트. 이 중에서 어떤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가나안 방언. 다시 말하면 히브리어를 하는 유대 사람처럼 말하는 사람도 있더래요. 근데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배워집니까?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영어를 그렇게 해도 어떤 것 같아요? 안 돼. 안 되죠. 이 말은 뭐냐면 이 애굽 안에 가나안 방언들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찾아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만 뭘 아직 몰라요. 언약을 모르고 안식일과 율법을 몰라서 아직 거기에 머물러 있을 뿐인데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이거 맹세 건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언약 맺을 때 맹세하잖아요. 그죠? 다섯 성은 있을 것이다. 그 하나를 장망성이라리라. 그리고 19절, 그 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고. 다 많이 본 단어 아닙니까? 그죠? 제단, 기둥, 맹세. 20절,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표적과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의 연고로 여호와께서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 한 구원자를,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건지실 것이라. 22절,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 것이라도 치시는 거로 고치실 것인 거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어떻게 해요?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를 고쳐주시리라. 제 개인적으로는 애굽은 하나님 전혀 안 믿는 나라죠. 그죠? 여기는 이스라엘의 형제 나라들로서 이스라엘과 비슷한 혈통, 비슷한 계통이지만 여기는 전혀 다른.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아마 이것은 기독교는 아닌 것 같고
전혀 다른 종교이거나, 그죠? 전혀 다른 어떤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는, 뭐, 성경은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 때 어떻게 해요? 엄청나게 이 마지막 무리에 들어갈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3절에도 보시면,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요. 보니까, 이 중간에 이렇게 이스라엘 거쳐갖고 저 아수르는 저 꼭대기 있는데, 아수르로 막 길이 뻥 뚫렸어요. 그죠? 길이 다. 아까 여기 길 얘기했잖아요. 길이. 길이 뻥 뚫려갖고 말이죠. 보통 길이 아니야. 엄청난 대로 갈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갑니다. 중간에 뭐가 있어요? 이스라엘이시죠. 왔다 갔다 하면서 24절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과 아수르로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뭐가 된다고 했어요? 복이 되리니.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전 세계 60억 인구 가운데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만 사랑하셔서 이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준비된 남은 백성들을 셀 수 없는 무리들을 이끄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이게 바로 새 언약의 내용 가운데 하나잖아요. 그죠? 새 언약의 내용의 핵심은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할 자가 있어야 되고, 그죠?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과 유다 나라뿐만 아니라 누구를요? 온 세상을 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이 안식일이 정말 너무 중요한 언약의 표징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제가 바쁘게 오다 보니까 안식일에 대해서 좀 강조를 못한 것 같은데, 안식일이 왜 중요한가? 제가 몇 년 전에, 여러 해 전에, 지금은 우리가 참 편리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 통장 잘 안 갖고 다니죠, 요새는? 통장하고 도장 갖고 다니는 분 별로 없어요. 그죠? 뭐 이렇게 회사에서 뭐 이렇게 공금 같은 거 쓸 때나, 요새도 다 법인카드로 다 쓰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세상이 편리해지고 살기 좋아질수록 언약의 개념은 점점점 사라지게 사단이 만들어놨어요. 어떻게 보면 이 통장 가지고서 도장 가지고서 돈 찾을 때가 그나마 언약이 뭔지를 깨달을 수 있어요. 제가 한 번은 이제 이 카드를, 현금 카드를 가져가서 돈을 빼려니까 카드를 안 갖고 왔어요. 그래서 집에 갔다 오려니까 시간이 또 걸릴 것 같아요. 돈을 빨리 찾아야 되는데. 근데 이제 저기 농협에 들어가갖고, 근데 거기가 저희 이제 동네 농협이고, 뭐 거기서 한 7년 목회다 보니까 다 알아요. 직원들도 갖고, 거기 농협 지점장도 알고 다 알아요. 그래갖고 내가 목사라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그 여직원한테 가서, 아이고, 우리 내가 지금 카드를 안 갖고 오고 지금 통장도 안 갖고 왔는데, 아, 통장은 가방에 있어요. 통장은 여기 가방에 있는데 깜빡하고 도장을 안 갖고 왔으니 일단 빨리 급한 대로 돈을 좀 달라. 그럼 내가 집에 갔다 올 때 도장을 갖다 주겠다. 그리고 하니까 뭐라고 그럴까요? 아이고 목사님, 그렇게 하셔야죠. 그렇게 할까요? 아이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빨리 가서 뭐라는 거예요? 도장을 가져오십시오. 여러분, 그때 제가 뭐 갖고 오라고요? 도장이요. 도장. 도장은 나를 상징하는 표징이고 내가 그 도장의 주인이에요. 도장에는 최호영이라고 써있는데 최호영이 나라고. 내가 왔다고. 표징의 실체가 와서 달라는데 안 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논리적으로. 예? 그 도장은 나를 상징하는 것이고 이 실체가 와서 달라고 하니까 줘라. 나 최호인 거 맞지 않느냐. 주민등록부 확인해봐라. 내가 최호영이다.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여직원은 그렇게 주장해도 뭐랄까요? 아이 목사님 안 됩니다. 빨리 갔다 오세요. 근데 만약에 제가 아니라 도둑이 말이죠. 저 입에 집을 털어갖고, 예? 통장하고 도장을 딱 본 다음에 우연히 딱 넘긴 다음에 통장에다 뒤다 친절하게 비밀번호를 딱딱 써놨어. 아주 친절하게. 어떡합니까? 은행에 가서 그 여직원한테 내밀고 거기 있는 돈을 싹 다 인출해 가면은 줄까요 안 줄까요? 누가 달라고 하는데? 이 도둑이 달라고 하는데 줘요. 주인이 가서 달라고 하니까 안 줘요. 왜 그런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계약? 이 통장의 은행을 개설할 때 나와 이 은행과 어떤 계약을 맺었어요? 그죠? 계약을 맺었어요. 계약 내용에 분명히 도장을 찍고, 그죠? 도장을 찍고 또 비밀번호를 해서 이 두 가지가 맞으면 도둑이 와서 달라고 해도 주겠다는 계약을 한 거예요. 반면에 주인이 와서 아무리 해도 이걸 안 하면 안 주기로 계약을 했어요. 약정을 해버렸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됩니까? 도장을 가지고 가서 찍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을 때 언약 맺은 다음에 언약에 증서를 남겨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계약서를 남기는데 그걸 어디다 새겼다고 그랬어요? 돌판에 새겨졌어요. 그러면 이 돌판은 언약 문서입니다. 그죠? 언약 증서가 문서예요. 계약서예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 계약서입니다. 근데 여러분, 계약서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뭐가 있어야 돼요? 도장이 있어야 돼요, 도장. 도장이 없는 계약. 도장이 안 찍힌 계약이 효력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 몇 년 전에, 꽤 여러 전에 아주 유명한 그 재판 사건이 있었습니다. 2003년도에, 김운초 씨라고 하는 분이, 제가 원래 그 교재에 그걸 다 써놨는데, 이 편집 과정에서 어떻게 이렇게 날라가 봤나 봐요. 없어졌어요. 그 김은초 씨라고 하는 분이 죽었어요. 2003년대. 근데 이 양반이 어떤 분이냐면 결혼도 안 하고 뭐 자식도 없고 그냥 혼자 살던 분인데 돈을 엄청 벌었어요. 그래서 좋은 일을 아주 많이 쓰는 이 사회 사업가였습니다. 근데 그가 죽으면서 죽기 전 한 7년 전에 97년인가요? 한 몇 년, 한 6년 전에 뭘 했냐면, 유서를 하나 써놨어요, 유서. 거기다 뭐라고 했냐면, 내가 본인의 요것이에 내 전 재산을 사회발전기금으로 연세대학교에 전액 기부합니다. 라고 썼어요. 그게 1997년, 뭐, 몇월 며칠 쓰고, 주소, 뭐, 서울시 어디 쓰고, 자기 이름하고 김운초, 자필로 썼어요. 그리고 한 6년 있다가, 그걸 이제 쓴 다음에, 우리 은행 개인 금고에다가 이제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있다가 이 양반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은행에서는 이제 사망신고가 들어오고 이거를 이제 집행을 해야 되니까 어디 줘야 되겠어요? 연세대학교에 주려고 하는데 거기 보니까 전 재산이 현금이 123억이었고 부동산이 200억 원이었습니다. 약 300억 원대의 엄청난 재산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연세대학, 이 우리 은행이 이제 연세대학교에 주려고 하니까 가족들이, 유족들이 알잖아요. 자기 이제 친척이 엄청 부자라는 걸 아니까, 아들도 없고 부인도 없고 혼자 살다 죽었으니 누구한테 갑니까, 이제? 법적 상속인 그 순서가 있잖아요. 그죠? 그 형제라든지 아니면 조카라든지 뭐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유족들이, 300억 원이 그죠? 연세대로 갈 판이에요. 그래갖고, 야, 그 돈은 우리가 상속받아야 되는데 연세대 주면 안 되는데 하고도 쭉 보니까 유언장을 다 쓰고 주소 쓰고 이름까지 썼는데 도장이 안 찍혀 있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소송을 냈습니다. 무슨 소송을 법원에다가 이거를 연세대께 주는 주는 것을 못하도록 막고 우리한테 달라고 하는 이제 소송을 내게 된 것입니다. 도장이 없으니 이 계약서는 이 유언장은 보이지 않느냐는 주장이었어요. 그래서 연세대학교하고 이제 소송이 붙었습니다. 연세대학교는 뭐라고 주장했을까요? 여기 고인이 직접 자필로 썼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거기에 주소도 썼고 이름도 썼습니다. 이 이름이 김운초라는 이름이 사인 아닙니까? 김운초 썼으니 당연히 연세대학교에 주셔야 됩니다. 해서 3년을 재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도 서로 싸우니까 이제 법원에서 그러지 말고 좀 양보해라. 이제 이렇게 중재를 시키기도 하고 뭐 해도 그냥 안 된다. 끝까지 가자. 그 1심, 2심 가갖고 마침내 2006년 9월 8일에 대법원에서 최종 선고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도장 없는 이 유언장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여러분이 만약에 재판관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연세대학교 줘라. 한번 우리도 연세대학교 줘야 된다. 손 들어보세요. 연세대 그죠? 고인의 뜻을 받들어서 그 다음에 이건 도장이 없는데 사인이 없는데 무효다. 그러므로 유족한테 줘라. 유족한테 줘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연세대학교도 아니고 유족도 아니고 헷갈리니까 나한테 줘라. 나한테 줘라. 이게 정답이죠, 그죠? 이럴 때는 그냥 나한테 주면 좋은데. 연세대학
그 재판부는 어떻게 선고했냐면 유족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유언장에는 도장이 없으므로 무효다 라는 선언을 하게 됩니다. 민법 1066조 제1항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돈이 너무 많아갖고 유서를 미리 준비하시는 분은 다 참조하세요. 그럴 일은 별로 없겠지만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직접 쓰고 날인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날인은 뭐 꼭 도장이 아니더라도 사인, 지장 다 되는 거예요. 그죠? 사인이나 지장이나 뭐 도장이나 되는데 뭐가 빠진 거예요? 마지막 날인하여야 한다. 그래야지 유언장이 효력이 있게 민법에 돼 있어요. 그러니 그 민법 조항에 의하면 이게 하나가 빠졌기 때문에 주소가 빠지면 될까 안 될까? 역시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요건이 맞아야 돼요. 근데 더군다나 맨 마지막에 있는 도장, 날인이 없기 때문에 이건 무효다. 그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연세대학교 지니까 헌법 소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법 자체의 문제겠다. 민법을 뜯어 고쳐야 된다. 언제 죽는 사람이 그거 다 쓰고 뭐 도장 찍고 막 이러냐. 자필로만 써도, 이름만 써도 그냥 인정해 달라는 이제 헌법 소원을 했는데 기각됐습니다. 아니다. 유언장은 아주 중요한 문서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름 쓰고 도장을 찍어야지만 효과가 있다. 여러분 너무 돈 많아서 주체 안 되시는 분들은 잘 기억해 두세요. 이 세상에 이 민법도 계약서에 혹은 유언장에 뭐가 없으면? 도장이 없으면 제가 제 통장에 뭐 100억이 들어있어도 제 도장 가져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안 내준다는 거. 내 돈인데도. 당연히 받을 줄 알았지만 이 김은추 씨 그 연세대학교는 뭐예요? 도장이 안 찍혔기 때문에 얼마 받았을까요? 그래도 고인의 뜻을 받들어서 한 10억 떼어줄까? 한 1억? 소송한다고 돈 들어갔는데 좀 그거라도 해줄까요? 10원도 못 받고요. 그죠? 10원도 못 받고 뭐예요? 소송 위반 날린 거죠. 그죠? 마음만 상하고. 언약의 표징의 핵심은 뭐냐면 언약의 표징이 있고 없고는 전무 아니면 전부예요. 언약의 표징이 도장은 있으면 전부가 돼버리는 것이고 없으면 뭐예요? 전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출애굽기 여기 31장입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세우시면서 십계명을 계약서로 주시고 도장을 거기에 찍으셨습니까? 십계 돌판에 도장 찍힌 거 봤어요?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의 도장, 이 계약의 도장을 뭐 우리가 말하는 뭐 하나님께서 손으로 쓰지도 않고 그렇다고 뭐 도장을 찍은 것이 아니라 넷째 계명 자체에다가 그걸 두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31장입니까? 31장 15절부터 보시면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제7일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치니라 하면서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뭘 삼아요?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영원한 표징, 도장, 사인 영어로 말하면 사인입니다. 사인.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쉬어 평안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언약의 표징으로 삼은 것이 정말 하나님답다는 생각을 해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언약의 돌판을 주신 다음에 안식일이 아니라 여러분이 다른 것으로 언약의 표징을 삼다면 뭘로 하겠어요? 만약에 안식일이 아니라 어떤 지역으로 한다. 그 지역에 가서 있으면은 언약의 표징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전 세계 60억이 있는데 그 언약의 표징 찾으려고 그죠? 어느 한 지역이 다 몰려야 될 것입니다. 그죠? 그 지역이 아니라 어떤 물건이라면 이런 물건을 가지고 있어야지 이 언약의 표징을 하면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표징을 시간 속에 걸어두신 것은 이것은 돈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뭐 미국에 있는 사람이나 여기 한국에 있는 사람이나 전 세계 어디 있는 사람이나 시간은 공평하고 평등하죠. 그죠?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남자나 여자나 뭐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공평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누구도 파괴할 수가 없어요. 왜? 어디에 걸려 있으니까. 시간 속에 두셨기 때문에 누구도 이걸 혼자 독차지할 수도 없고, 누구 혼자 뭐 깨트려 없앨 수도 없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일이 태초부터 영원토록, 그죠? 영원토록 지켜질 안식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이 나오죠? 근데 신명기에 또 나와요. 그죠? 압니까? 그죠? 나오죠? 신명기 5장에 또 나와요. 두 개가 똑같아요. 달라요. 내용이. 똑같아요. 거의 똑같은데, 넷째 계명의 구절이 약간 다른 데가 있어요. 그죠? 출애굽기 20장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뭐라고 말해요? 너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면서,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뭘 만들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다 하면서 창조를 하신 창조의 기념일로 뭘 지키라고 그래요? 안식일 지키라고 하는데, 신명기 5장에 보면은 넷째 계명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창조 얘기를 안 하고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몇 절입니까? 15절. 원래 출애굽기 20장의 그 십계명에는 15절 그 부분에 뭐가 나와야 돼요? 하늘과 땅과 바다 그 가운데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뭐라고 하냐면,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 종되었던 데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나였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셨느니라 하면서, 창조의 기념일이 아니라 무슨 기념일로? 애굽 땅에서 구원해낸 구속의 기념일로 안식일을 다시 설명해 주시잖아요. 그럼 원래 보세요. 원래 애굽 땅에서 구원을 받은 날이 있어요. 그 날이 무슨 날이에요? 유월절이잖아요. 그러면은 구속의 기념일은, 해방의 기념일은 유월절을 계속 지키면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지키게 해 주시지만 그거는 1년에 몇 번 온다는 거예요? 한 번 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언약의 표징으로 삼으신 그 안식일 위에다가, 창조의 기념이라고 하는 표징 위에다가 또 하나를 덮어쓰게 한 것입니다. 구속의 기념일을 합쳐서. 우리가 흔히 일반 개신교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부활의 기념일이 일요일이다, 그래서 그날이 주일날이 되고 일요일로 바뀌었다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든 출애굽에서 구원해 나셨든, 아니 이게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망해갖고 바벤의 포로 잡혀갔다가 다시 회복돼서 돌아와도 여전히 안식일이 뭐라는 거예요? 안식일이 언약의 표징이 되고, 예수님이 무덤에 가셨다 부활하셔도 여전히 안식일이 언약의 표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개신교회가, 기독교회가 하나님의 안식일을 사람의 계명으로 바꾸고 어떡합니까? 바꿔버리죠. 계약서를 썼는데 도장을 찍고 거래를 하기로 했는데 도장을 지우고 어떻게 해요? 다른 도장을 새겨놓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처럼 소중하고 아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의 표징인 안식일을 정말 우리가 그 의미를 깨닫고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그야말로 우리는 유태인들이 반복했던, 이스라엘이 반복했던 또 하나의 형식주의에 빠져가고 이 소중함을 모르고 말이죠. 그럼 그렇게 지내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안식일날 교회 가실 때 창조 안 받고 구원 안 받은 그 감격으로 교회 가셔서 예배 드리시고 이웃을 섬기시고 봉사하시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우리 10분에 시작했죠? 좀 10분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5장 보겠습니다. 5장. 이사야 5장. 이사야 5장 보면은 이제 산과 평지 이미지 이거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우리가 계시록 할 때 이게 나오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시온산 이미지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모든 관계를 막 총동원한다고 그랬잖아. 그죠? 아버지와 아들, 남편과 아내, 또 뭐 있어요? 주인과 종, 왕과 신하, 친구, 이제 이런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어떤 것들도 비유하죠. 그래서 시편 23편 같이
목자와 양, 또 농부와 포도원 농부와 또 뭐라 한다 했어요? 뭐, 포도나무, 이렇게 하는데 여기 보면 이제 5장에 포도원의 노래라고 하는 이 포도원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보겠어요.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계속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나오죠. 이게 뭐 한다는 거예요? 이거 다 언약 용어라고 그랬습니다.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예, 포도밭이 있는데 또 산에 있대. 포도밭이. 근데 이 산이 어떤 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심히 기름진 산이에요. 심히 기름진 산인데 거기 2절에 보니까 땅을 파서 뭘 재합니까? 돌을 재요. 여러분 심히 기름진데 땅에는 돌이 돌투성이야. 말이 되는 말이야 안 되는 말이야? 심히 기름져. 근데 막 돌을 제거했더니 기름져요. 그죠? 원래 거기는 돌산이야. 돌산. 이 산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신명기 하면서 제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얘기하면서 가나안 땅은 애굽 땅과 같지 않는데 가나안 땅에는 산과 뭐가 있어서? 골짜기가 있어서 비가 와도 어떻게 해요? 다 여기 위에는 물이 하나도 없어요. 다 물이 어떻게 밑으로 다 흘러내려갑니다. 그런 땅이지만 그 신명기 12장 쭉 읽다 보면 그러나 너희가 이 내 언약에 순종하면 내가 두 가지 내려준다 그러죠. 뭐와 뭐를 내려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어서 너희의 기도를 응답해 주므로 이 산에 너희가 농사를 짓더라도 어떻게 해요? 적당한 때 비가 와서 작물이 자라는데 아무 어려움이 해줄 것이다. 그래서 이 땅을 뭘로 만들어주겠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주겠다. 이것이죠. 바로 그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를 많이 묵상하면 이게 그냥 보면 이게 그림으로 확 보여야 돼요. 보여야 돼요. 아직 우리가 이제 그 익숙하지 않지만 묵상하고 큐티하고 또 신명기를 보고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그 용어들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보면요. 이제 글이 아니라 뭘로 보여야 돼요? 그림으로 자꾸 보이게 이렇게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돌을 지하고 뭘 심었어요? 보니까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했죠. 그 포도나무를 다 심어놨는데 열리긴 뭐가 열렸어요? 여러분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면 극상품 뭐가 나와야 돼? 포도나 포도주가 나와야 되는데 신약의 사상대로 하면 좋은 열매,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나와야 되는데 나무를 기껏 심어놨더니 뭐가 나왔어요? 예. 그 뒤에 보니까 비가 안 와서 그렇죠? 그죠? 비가 안 와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포도 농사가 완전 망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가 뭐 실제 이렇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여기 뿌리가 이렇게 있고 뭐 이렇게 생겼다고 합시다. 포도나무. 포도나무 심었는데 언약의 말씀에 순종 안 하니까 비도 안 오고 뭐 하니까 포도나무가 이제 비실비실 다 말랐겠죠, 그죠? 말르고 열매도 없고 겨우 맺었는데 짜 보니까 막 쓰고, 그죠? 예, 아무 뭐 맛도 없고 그런 상태가 지금 여기 보여지고 있어요. 언약의 말씀에 순종 안 하면 결국에는 마지막 저주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언약의 이 하나님 나라의 씨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땅에서 어떻게 해요? 쫓겨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쫓겨나는 그림을 나무가 쫓겨나야 돼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표현했냐면 나무의 가지를 잘라요. 물론 예레미야는 이거를 자른다고 안 하고 뽑아서 어떻게 해요? 저 뭡니까? 바벨론에 심었다가 다시 옮겨 심는 걸로 얘기하는데 이사야는 이거를 잘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포도나무가 밑둥이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딱 잘려져 나간 탁 쳐버린 모습.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여기 위에 있는 가지들이 다 쫓겨나서 이 사람들 어디로 갔어요? 바벨론으로 가고 이 사람들만 남았어요. 이게 남은 자예요. 그죠? 남은 자야. 남은 게 다 쫓겨나죠. 그런데 이사야 11장에 보시면 이 빼짝 마른 나무, 거의 죽어가는, 그렇지 않아도 죽어가는 나무인데, 가지, 이거 밑둥을 확 쳐버리니까, 이거
살 확률이 많습니까? 죽을 확률이 많습니까? 이런 거 잘 받았다가 나중에 딱 말라 죽으면 뽑아다 뭐 하면 돼요? 다 빼빨아 밀어갖고 만들잖아요. 이런 거, 그죠? 그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그거. 하여튼. 그런 거 딱 좋죠, 그죠? 그런 상황이야, 근데. 근데 여기서 말라 죽은 줄 알았더니 11장 1절에 보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뭐가 나와요? 요 잘라진 밑둥에서 뭐가 나왔다는 거야? 한 싹이 나와요, 이렇게. 가느다란 싹이 나오더니, 자라기 시작해요. 다시 자라요. 그 다음에,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죠? 나무 뿌리가 이제 이렇게 했는데, 뿌리 중에 하나가 이렇게 뻗다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는 밑둥 가지에서 이렇게 올라왔고, 하나는 뿌리, 땅 속에 들어갔던 뿌리가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랐어요. 이렇게 자라고.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시편 23편에 다윗의 시편을 보면 요거를 막대기라고 불렀어요. 요거를 지팡이라고 불렀습니다. 모양을 잘 보시면 뿌리가 땅속으로 들어가다 이렇게 휘어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요거를 잘라갖고 지팡이를 만들었어요. 이런 모양. 이렇게. 그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하신다 할 때 그 원어를 찾아보면 여기 나오는 요 한 싹과 가지가 여기는 막대기고 여기는 지팡이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죽은 줄 알았던 이 나무가 어떻게 해요?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크나 봤더니 요한복음 15장에 가보니까 그 나무의 정체가 딱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니까 내가 참 뭐라고 그래? 참? 포도나무다. 드디어 여기 요한복음 15장에 내가 참 포도나무. 그러니까 구약에 있었던 그 포도나무는 실패했어요. 가짜 포도나무예요. 실패한 포도나무예요. 그러나 새 언약은 뭡니까? 진짜 포도나무가 온다는 거예요. 누굽니까?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세요. 근데 이 내용을 보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5절, 나는 포도나무예요. 너희는 뭐라고 그래요? 가지다. 하면서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붙어 있으라 말합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 요한복음 15장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우리가 이거는 포도나무죠. 지금 포도나무 이건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고 포도나무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두 분 사이에 언약 맺었다고 그랬죠. 창세전 언약 맺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원래 이 언약 밖에 있었다가 이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나무 가지에 이렇게 포도나무 가지에 붙는 것입니까? 아니면 원래 여기에 붙어 있었으니까 계속 붙어 있으라고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생각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래 이 바깥에 있었는데 내 안에 가지에 붙어 있으라니까 들어가갖고 이렇게 붙어버리는 겁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붙어 있으니까 붙어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9절 보세요,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면서 아버지하고 나하고 뭐 했다고 그래요? 사랑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장세전에 이미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가 되기로? 언약의 보증이로 되기로 맹세하신 그 창세전 언약을 설명하면서 나와 아버지 사이 언약을 맺었을 때 이미 너희는 어디 있었어요? 이 안에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있었어요.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을 하는 이것이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하면서 이제 친구 관계를 설명하고 있죠.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하면서 친구라는 말도 이제 언약이로. 그래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은 이미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태어난 모든 사람은 포도나무 가지에 다 붙어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구원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죠? 창세전에 그렇게 했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딱 돌아가시고 하늘에 가셔서 뭐였다고 그랬어요? 아버지께 보증을 받으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온 인류는 뭐하다? 의롭다는 선언을 해버렸잖아요. 이미 이 안에 구원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뭐예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혹은 스스로 잘라서 어떻게 해요? 떨어져 나간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 뭡니까? 이미 그리스도 이
포도 대신 포도나무 대신 그리스도 안에 내가 붙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그죠? 열매를 맺는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뭐라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들입니다. 저 이방인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가지고 그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게 전도고 선교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사야서하고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선지서들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글로 막 읽으니까 막 이게 잘 안 들어가지만 이 선지자가 이것을 말할 때 이것을 듣는 사람들은 글 소리와 함께 뭘로 다 들렸을까요? 그림으로 다 보였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다 했을 때 그림으로 다 그리면서 그걸 이해했고 받아들였을 거 아닙니까? 제가 그것도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기도하면서 명상하면서 이것이 그 장면들이 내 머릿속에 이렇게 생생하게 떠오를 수 있도록 더 지혜를 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오늘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사야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크신 복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 밑둥을 쳐버린 이 나라를 주님께서 아끼시고 사랑하셔서 한 싹이 나게 하시고 참 포도나무를 통해서 우리를 위한 모든 구원의 계획을 완성시키고 우리를 그 안에 머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받은 바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친구로 우리의 언약 파트너로 우리의 삶의 영원한 동반자로 모시고 남은 모든 생애를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